일반적으로 내가 먹은 음식물 때문에 일어나는 가스. 네, 그 다음에 장에서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. 대장에서 비타민C가 미생물과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장의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. 그리고 대장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. 호전 반응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비타민C 먹었더니 가스 생긴다. 이거 호전 반응 맞습니다. 가스가 너무 많이 생긴다. 방귀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비타민C 못 먹겠다. 직장 다니기가,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다.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왜 생기느냐라는 건데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못 나가고 몸에 쌓여서 그렇습니다. 비타민C 먹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비타민C를 먹고 나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건데요.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가스로 전환되는 게 100개 먹었을 때 50개 정도 가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50개는 내 몸속에서 자동으로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니까 100개 음식 먹었는데 80개의 가스가 생기는 겁니다. 내 몸은 원래 50개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80개가 생기니까 30개가 남잖아요. 그걸 못 내보내고 몸에 그냥 쌓이는 겁니다. 이게 못 나가서 그런 거죠. 그럼 왜 못 나갔느냐라는 건데 내 세포는 신진대사를 하고 나면 세포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. 이게 혈액으로 들어가서 탄산이 돼가지고 적혈구에 붙어서 운반이 돼서 폐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염소가 사용이 됩니다. 내 몸에서 염소가 부족한 경우에 이 가스를 덜 내게 된다라는 거죠. 근데 비타민C를 계속 섭취를 하다 보면 몸에 염분 농도가 또 살짝 변화가 일어납니다.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배출되면 이제 안정화가 돼서 가스가 덜 생긴다. 그런데 평소에 비타민C를 3개 먹다가 6개로 늘리니까 가스가 좀 심해졌는데 이걸 9개로 늘리면 또 가스가 늘어납니다. 그래서 6개 먹다가 9개로 늘리면 또 가스가 증가해요. 또 그걸 더 늘리잖아요. 또 가스가 증가해요. 즉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를 먹고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많이 먹을수록 내 몸의 신진대사는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.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내가 먹은 영양성분 그 다음에 섭취한 각종 음식물들의 가성비가 좋아진다.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. 10개 먹고 10개 다 에너지로 바꿨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비타민C 양이 많아질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.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. 즉 먹은 거를 전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. 이게 바로 몸이 따뜻하게 된다. 체온도 올라간다. 그러니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. 자, 이것도 전부 호전 반응이다. 그 다음에 또 가스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비타민C가 또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요. 대장 이런 데서 미생물들과 만나서 발효가 일어나서 또 가스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내가 먹은 음식물이 또 그 안에서 분해가 훨씬 더 잘 돼가지고 장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잘 돼가지고 가스가 생겨서 또 방귀가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. 장의 미생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도 가스가 생긴다. 일반적으로 내가 먹은 음식물 때문에 일어나는 가스. 네, 그 다음에 장에서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.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요. 대장에서 비타민C가 미생물과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장의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. 그리고 대장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. 비타민C를 그래서 열심히 많이 잘 챙겨 드실수록 대장이 건강해진다.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온다. 왜 그럴까요? 라는 거죠.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요, 물질입니다.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결합하고 붙고 떨어지고 쪼개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 이 분자들이 반응성이 큰 분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자들이 내 몸에 어디 세포들하고 결합을 해버린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반응성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비타민C입니다. 그래서
장 속에서도 위장 속에서도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을 안정화시켜준다. 대장 속에서도 안정화시켜준다. 소장에서도 혈액 중에 돌아다니면서도 안정화, 혈관 바깥에 빠져나가도 또 안정화, 반응성이 뛰어난 물질들을 안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. 특히 술 마실 때 해보시면 압니다. 소주 마실 때나 막걸리 마실 때 비타민C를 한 6개 정도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한번 먹으면서 술을 마셔보십시오. 술 취하는 게 훨씬 덜한데 그건 뭐냐면 알코올, 에탄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아세트산으로 바꾼 뒤에 이산화탄소로 바꾼다. 이거를 훨씬 더 잘하게 해준다. 그 다음에 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탈수소효소라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요.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게 한다. 반응성을 줄여준다. 내 몸하고 반응하는 것을 줄여준다. 이 알데하이드가 내 몸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. 약물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포도당을 많이 먹어도 이런 알데하이드가 생기고 이 알데하이드는 내 몸에 각종 단백질, 효소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.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단백질 이런 데 붙어버리면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. 굉장히 결합 능력이 뛰어나요.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. 내 몸에서 발생하는 알데하이드, 알코올, 술 마시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. 기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알데하이드를 줄이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.